조금 오르면 손해보험. 키움의 봄, 봄맞이 이벤트. 키움에서 채권 매수하면 스타벅스 라떼를 드려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시장 속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리서치팀의 김진영 선임연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ETF 이야기 그리고 부진한 지표와 지금 경제가 체계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미국 시장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지난주 ETF 시장 흐름부터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땠습니까? 네, 지난주 ETF 시장 흐름 한번 차트로 준비해봤는데요. 네. 보시면은 이제 가장 많은 주간 자금 유입을 기록한 ETF는 이제 금에 투자하는 GLD. 네, 연초 이후로도 굉장히 많은 양의 자금이 유입됐고 주간으로 보면은 약 11억 달러가 유입되면서 꾸준한 자금 순유입세가 관찰되고 있는 그런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제 글로벌 경제 활동의 재개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좀 유입되면서 금을 비롯해서 안전 자산에 대한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지난주 좀 나타나긴 했었지만 향후에 이제 금에 대한 어떤 강세 전망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는 여전히 좀 우호적인 시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과거에 연준이 주재했던 유동성 장세가 나타났을 때 금의 강세가 꾸준히 나타났었고요. 또 최근에 지속해서 글로벌 통화 완화 기조가 이어지고 있고 또 락다운이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남아있는 경제 불확실성이나 또 미중 새롭게 떠오르는 어떤 미중 갈등들이 예고되고 있어서 안전자산에 대한 보유 필요성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여기에 이제 함께 좀 얘기가 나오는 게 은행 가격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이제 연간으로 보면 금 관련 ETF들 거의 12%가량 오르면서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수익률 보여주는 반면 은은 이제 어떤 통화의 안전자산 측면이라기보다는 산업용에 많이 쓰여 있는 부분이 있어서 반등세가 회복세가 나타나지 못했었는데요. 그러나 이제 경제가 좀 풀리고 나고 또 나중에 하반기에 좀 제조업 경기가 살아난다면 은도 빠른 가격에 반등세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 이제 요즘에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최근 이제 글로벌 ETF 자금 흐름을 보면요. 표에도 보시는 것처럼 저희 이 두 번째 나타나는 뭐 HYG라던가 그리고 또 BND, TIP 요런 이제 ETF들은 채권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회사채 ETF도 있고 이제 국채에 투자하는 ETF들 요즘에 안정적인 이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거는 이제 지난해 3월 23일이었죠. 연준이 회사채 그리고 회사채 ETF까지 매입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이후에 좀 채권 시장의 안정세가 나타났는데 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채권 ETF 매입에 가동이 시작한 것으로 이제 뉴스들이 나오면서 어제도 이제 관련 회사채 ETF들 좀 강한 상승세가 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뭐 금이나 채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보다도 이제 주식형 쪽에 더 관심 많으실 텐데 주식형 중에서는 확실히 IT나 바이오주 ETF들이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월간으로 봐도 뭐 헬스케어에 투자하는 ETF라던가 네. 앞서서도 뭐 램데시비르 얘기가 잠깐 나오기도 했지만 관련해서 제약바이오주는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도 굉장히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어떤 그런 ETF들이 많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네. 또 지난주 특별히 보면은 어떤 혁신 기술에 투자하거나 클라우드 관련 기업들이 투자하는 ETF들 반등세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네. 전반적인 우리 ETF 시장의 흐름을 점검해 주셨습니다. 또 ETF 관련해서는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겁니다. 작년 기준으로 또 베스트 애널리스트이기 때문에 또 얘기할 때마다 굉장히 민망해 하시는데 뭐 ETF 관련된 흐름은 우리 또 김진영 선임연구원과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월 한 달 동안 지표도 기업 실적들 발표 쭉 이어졌습니다. 쭉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할까요? 네, 지난번 이제 4월에 들어가기 앞서서 네. 시장에 있을 기회 요인과 리스크 요인을 점검했을 때 좀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4월에는 본격적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되고 또 지표들이 안 좋게 코로나 영향을 받아서 나올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라서 시장 반응이 엇갈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얘기 들었던 거는 이제 시장이 워낙 그 코로나에 따른 우려를 선반영하고 있다 보니 시장 예상보다 조금
덜 나쁜 수치가 나타났을 때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난주 가장 전형적으로 굉장히 지표는 충격적이었으나 시장 반응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 이제 고용 지표였다 할 수 있겠습니다.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지난 실업률이 굉장히 이제 놀라운 수치로 발표됐었죠. 이미 많이 언급됐겠지만 14.7%로 그러니까 1948년부터 공식 집계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최고 수준을 기록한 거고요. 그중에서도 이제 비농업 부분 고용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2,050만 건 감소를 했는데 특히 이제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이 총 1,716만 건으로 크게 부진했고 그중에서도 이제 예상이 가능한 레저나 숙박 산업에서 765만 건 감소세가 나타났습니다. 예상대로 이번 고용 결과는 3월 말부터 본격화된 미국 경제 봉쇄 영향을 고스란히 반영을 했지만요. 이날 주식시장과 시장 금리가 오히려 상승했던 건 이제 시장이 긍정적인 부분에 해석을 했기 때문인데 뭐 고용 충격은 이미 시장에선 반영됐다. 또는 이제 고용 감소분의 약 80%가 이제 일시 해고로 분류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또 향후에 점진적인 경제 재개가 나타나면 고용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에 좀 주목하면서 사실은 경제가 지금 회복 단계라고 말하기도 어려울 만큼 지금 추가적인 경제 악화 부분들, GDP의 하락 부분들이 예고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제 주식시장 반응은 주가 흐름은 더 이제 빠르게 돌아서는 모습들이 지난 한 달 새 계속 관찰됐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9일 이제 CNN 보도에 따르면 이제 미국 47개 주에서 3개 주를 제외하고는 이제 부분적 완화, 이제 경제 완화 조치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어제 시장을 눌렀던 이슈와 마찬가지로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경제 재개는 너무 빠른 조치가 아니냐 이런 부분 계속 이제 비난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렇죠.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올해 말에 있을 미국 대선과 또 정치적인 부분들과 연계되어서 이런 이슈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를 재개하고 그렇지 않고는 그의 의지라기보다는 이제 코로나 때문인 건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주체로서는 대통령을 원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실 이러한 표심 때문에라도 생각보다 빠르게 경제재개를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지만 미국은 아직까지 사망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또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 지금 뭐 몇 차 라운드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좀 잠잠하나 싶었는데 다시 또 불을 지피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아무래도 사실 3월 중순, 뭐 4월 초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국정 지지율 이런 거를 보면은 코로나가 굉장히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좀 높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사실상 민주당 후보가 최종적으로 된 조 바이든 후보와 비교했을 때 그래서 지지율이 지금 바이든 후보로 조금 가는 그리고 내부에서도 이제 트럼프에 대한 코로나 초기 대응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했다라는 어떤 비판의 목소리들이 여론에서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언급되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코로나 책임을 중국으로 돌리면서 이제 경제의 어떤 회복과 함께 이런 표심을 다시 이제 회복시키려는 그런 움직임들은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사실은 무역전쟁이 극단적으로 치달을 수 없는 것은 결국 이렇게 됐을 때에 양국의 경제가 이제 흔들릴 거라는 점 그리고 올해 대선을 앞두고 사실 이제 대선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경제의 회복을 빨리 해야 되는 시급한 부분들을 이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어떤 더 갈등을 더 악화시키는 그런 부분들은 생각했던 것보다 심하지 않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대신에 트럼프 입장에서 지금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미 통화정책상에서는 연준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정책 부분들이 계속 이제 거론되는 거고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이견이 잘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긴 하지만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하반기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 아직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또 이것들이 이제 풀어나가질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실적으로 이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분기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2분기인 거죠. 네. 분기가 달라가지고 늘 헷갈립니다. 실적은 뭐 안 좋은 기업도 있었지만 의외로 또 좋았던 기업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이제 결산이 이제 캘린더 이어 기준으로는 이제 1월에서 3월, 그렇죠? 뭐 기업마다 행여년 결산 기준 좀 다르기 때문에 그쵸? 헷갈리실 수 있는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말하는 1분기 기업 실적들을 보시면 명백히 이제 코로나 수혜 또 그리고 코로나 피해 그쵸? 이렇게 좀 기업들의 실적이 엇갈렸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긍정적이었던 실적을 간단하게 리뷰해드리면요. 예상했던 것처럼 이제 온라인 기반 또 언택트 소비 관련 기업들의 1분기 실적 그리고 향후 가이던스나 전망은 다소 안정적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였는데 전 부문에 걸친 성장세를 이제 보여주면서 시가총액 1등주로서의 어떤 입지를 다시 굳혔고요. 특히 이제 코로나 19 여파로 이제 원격 근무와 온라인 수업이 늘어나면서 주력 사업부인 애저 매출이 이제 YOY 59%로 가파르게 성장하는 등 이제 핵심 동력이 실적을 견인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저희가 좋아하고 잘 알려져 있는 게임주이자 이 언택트 수혜주로 뽑혔던 액티비전 블리자드 그리고 일렉트로닉 아츠 등의 게임주들도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또 좀 주목이 되는 게 이제 포티넷이라는 미국 기업입니다.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고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포티넷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버 보안 관련 대표 기업 중 하나입니다. 저희가 뭐 지난번 사이버 보안 관련 주나 관련 ETF에 대해서 언급해 드린 바가 있는데 코로나에 따라서 이제 온라인 수요가 확대됐고 뭐 서버나 데이터 트래픽이 급증하면서 이에 따라서 사이버 보안에도 당연한 이제 호재로 좀 작용했던 부분들 나타났습니다. 특히 보안 솔루션 수요가 3월 15일 이후에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고 했고 또 기타 제조업체들과 달리 또 제품 출하도 90% 이상 정상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기업입니다. 또 이제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넷플릭스 예상할 수 있었던 것처럼 양호한 실적을 발표 했습니다. 네. 특별히 1분기 동안 이제 글로벌 가입자 수가 1577만 명으로 늘어나면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지만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해외 매출 비중이 높다 보니 이제 달러 강세 영향이 반영된 것이나 그렇죠. 아니면 추후 작품의 어떤 차질이 일정의 차질이 생긴 것들 반영되면서 좀 엇갈린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정말 1등 주로서 관련주 1등 주로서 그쵸. 넷플릭스의 가장 수혜를 받았죠. 네, 계속 될 것이라고 좀 전망되는 부분입니다. 네, 넷플릭스 보고 계세요? 저는 네 매주 봅니다. 가입하고 계세요? 네. 뭐 보세요 요새는? 미드 중에서는 뭐 하우스 오브 카 다시 보고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약간 중독돼가지고 봤던 거 또 보고 또 새로운 그렇구나. 거 나오면 시리즈 한번 내면 밤새고 이렇게 되는데 저는 그런 걱정을 또 나름 했거든요. 넷플릭스가 지금처럼 이제 집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가입자가 늘어나고 그렇게 되겠지만 이게 또 풀리면은 맞습니다. 또 다시 밖으로 나가게 되면은 가장 먼저 실적이 꺾일 그런 기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지금 수익을 많이 보고 계신 분들은 차츰차츰 수익 실현을 또 고려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체감하시는 거 어떻게 내가 지금 보고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해지를 할 건지 이런 거 보시면서 생활 속에서 그 흐름 파악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시장 속으로 이 시간 김진영 선임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